어떤 영상을 갖고 왔냐면요. 바로 짜잔! 클레이를 이용해서 색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의 그림은 바로 여기 보시면 제가 엘사를 그려놨어요. 겨울왕국 엘사 아시죠 여러분? 오늘은 그 엘사 공주님을 클레이를 이용해서 색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색칠을 하기 전에 우선 클레이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클레이인데 얘는 펄이 들어가 있는 클레이예요. 얘는 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구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구슬 같은 거. 얘는 구슬이 들어가 있는 클레이고, 그다음에 얘는 엘사 머리카락으로 사용할 클레이고요. 이렇게 보면 되게 다양한 클레이들이 있어요. 얘는 약간 색깔들이 섞여 있는 클레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약간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구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클레이예요. 오, 얘는 약간, 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손에 달라붙어. 클레이가 되게 재밌다고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클레이의 재미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만져보니까, 오, 약간 촉감이 되게 약간 뭔가 촉감이 여러분 이거 봐봐요. 살이 엄청 많이 붙어. 어우, 손 엄청 달라붙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건 약간 뭔가 아이스크림, 그 구슬 아이스크림 느낌 나요. 와우, 이거 봐봐, 여러분. 오, 이거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느낌 나요. 구슬 아이스크림. 자, 이제 요거를 한번 클레이를 이용해서 색칠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 머리카락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아까 요 버터 색깔 이거 있죠? 이거 클레이. 이거 클레이로 이렇게 조금씩 뜯어가지고 약간 치즈 같은 쳐볼게요. 안에 달려나? 오, 되는군. 오,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늘리듯이 조금씩 더 뜯어가지고
양토. 양토에다가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조금씩 덧들어서. 와우! 좋아. 됐고, 이제 요 다른 또 플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로 파리 한번 해줄게요, 팔. 오, 대박이야. 오, 진짜 옷 같아. 조금씩 뜯어서. 옷에 한번 해줄게요. 오, 이쁘다. 이게 보석이 들어가 있어서 더 이뻐요, 여러분. 뜯어서.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예쁘죠? 약간 진짜 망토랑 옷이 느낌 나죠? 머리카락도. 우와, 진짜. 오, 색다른데요, 약간? 그냥 일반 물감으로는 효과를 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얘가. 오. 이렇게 얼굴까지 제가 한번 색칠을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슬라임도 진짜 기술 재료로 괜찮은데요? 오,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죠? 이 색깔도 훨씬 진하고. 좋은데. 이렇게 해서 오늘 슬라임으로 엘사 색칠해 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되게 이쁘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